안녕하세요.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중임에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입구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팀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인터뷰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이만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양정훈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박물관 내에서 청원경찰팀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는 이 CCTV 감시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참 팀장님, 지금 저는 순찰 시간 다 돼갖고서요. 네, 순찰 돌고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잘하세요. 아, 고생하세요. 네. 혹시 팀장님, 저 양정원 선생님 따라서 같이 순찰 같이 돌아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세요. 네. 저 선생님. 아, 네, 선생님. 네. 그 이만영 팀장님께 네. 양해 구해가지고 네, 선생님과 네. 함께 순찰을 같이 돌아도 될까요? 아, 그 허락 받으신 거죠? 예, 예. 아, 네, 좋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네. 네. 현재 어떤 업무 중이신 거죠? 아,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각 주요 건물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늘 항상 매일같이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람객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 일일이 확인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휴관일수록 더더욱 이 경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계속 따라가도 될까요? 아, 예. 따라오세요. 네. 예. 선생님, 네? 저희 부여박물관이 5월 6일 날 부분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 갖고서요. 지금 현재 고객 지원팀에서 지금 현재 전시실에서 그 사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 또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되게 잘 됐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사전 연습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오실래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때요? 이렇게 또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희 박물관이 재개관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또 여기 미아 어머님들께서 또 이렇게 청소를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미아 팀장 이성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아직 개관이 안 됐는데도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계신데 원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휴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평상시에 청결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또 개관이 되면은 더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미화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또 인터뷰 좀 나눠보셨는데 또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실은 다 둘러봤고요. 네. 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고생하세요. 네. 저희 국립부여박물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개관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5월 6일 부분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